잡혀치네요. 네. 얘기 난 김에 우리 저 스태프분들 우리 솔림 씨가 그렇죠. 예전에 이제 피아노를 그 뭐 전공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오디오 팀에 계시잖아요. 어떻게 살짝 하면 아니 우리 솔림 씨가 그저 피아노를 그렇죠. 이게 왜냐면 피아노도 네. 이게 손이 좀 이렇게 굳거든요. 가볍게 살짝만 조금만 예. 이거 되게 발세 이거 발세 어려운데 발세가 뭐야? 발세 쇼팽. 그럼 발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세 맞나요 이거? 진짜 잘 치네. 야, 방금 치신 게 발세? 왈츠. 아 왈츠. 아 이걸 왜 발세를 했지? 근데 VAA 발세. 아 왈스예요. 아니 그저 사실 피아노 조율 일만 65년. 그러니까 반세기 넘게 하셨습니다. 65년쯤 하셨으면 이제 좀 예. 좀 일이 좀 익숙해지기를 뭐 넘어서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도 그냥 눈 감고도 해요. 그러시죠? 아니요. 아니에요? 아니에요. 눈 감고도 하실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작년에보다 금년이 더 발전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학문은 끝이 없다. 꼭 맞는 말씀입니다. 학문은 끝이 없다. 명장님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든다면 영화 제목은 어떻게 한번 지어보고 싶어요? 아 이제 겨우 쓸만한데 80이네. 영화 제목. 야 영화 기가 막힌데요. 이제 겨우 쓸만한데 80이네.